혹시 복면에 대해 들어봤어? 그거야 알고는 있지. 그 중국 교포 사건도 있었고. 아니 그 사람 말고 최근에 나타난 복면에 대해서. 혹시 조상택한테 들은 거야? 왜? 조상택이 빨리 잡아오고 너한테 부탁해? 뭐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고. 조상택이 오래전부터 너네 집안이랑 관련됐단 걸 알아. 송지검장하고 어떤 관계로 엮이게 된 건지도 알고. 그래서 네가 왜 송지검장 죄를 뒤집어 쓴 건지도 알아. 누가 그걸 가르쳐준 거야? 그건 네 아버지 일이잖아. 왜 너까지 나서서 그런 나쁜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 거야? 그건 너랑 상관없이 네 아버지 일일 뿐이야. 그걸 어떻게 알았어? 조상택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거야. 과거 정도성 간첩 사건 담당 형사가 조상택이었잖아. 현웅아, 난 네가 부모 세대 일에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에 손 떼고 연극할 길 가. 이건 선배로서 하는 얘기야. 복면은 추적 중이야. 경찰로서 내가 할 일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. 잠깐만. 나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. 왜 그렇게 조상택한테 연연하는 거야? 대체 조상택이 선배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? 그 사람은 나 죽이려고 했어. 너랑 송지검장의 힘을 믿고 우리 경찰력을 우습게 본 거지. 그 정도면 이유가 되지 않을까? 현웅아, 난 지금의 너보다 고등학교 때 강현웅이 훨씬 더 좋았어. 권력에 취한 지금의 네 모습보다 옛날에 강현웅이 훨씬 더 좋았다고.